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조희진 기자이어서 오늘부터 CBS 초대석 MC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귀한 목사님들 그리고 크리스천 리더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김포 지역에서 30여 년간 문화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이끌어오고 있는 보촌교회 박정훈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고촌교회 박정훈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초대석 첫 손님으로 제가 만나뵙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오늘 고촌교회 저는 처음 와봤는데 교회가 마치 공연장 같이 너무나 예쁘네요. 네, 이게 이제 지은지는 2008년도에 이제 입당을 했는데, 네. 예배드리는 공간이기도 하고 지역의 연주홀 개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고촌 아트홀 이렇게 불리고 있으면서 네. 김포의 큰 공연들, 일반 공연들을 여기서 많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이제 고촌교회 사역을 하신 지 이제 올해로 29년째, 내년에 네. 30년째를 향해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촌교회가 또 문화사역, 특히 네. 또 음악을 통한 문화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처음부터 문화 사역을 뭐 꿈꾼 거는 아니었지만 네. 이 지역이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네.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이 동네가 서울과 김포의 경계선에 놓여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네. 그리고는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으면서 그런 뭐 문화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한 3년 정도 여기 있다가 갈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한 달쯤 됐을 때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어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네. 한 교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 정말 열심히였고 처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전도사님 제가 이 일이 잘 되면 예배당 짓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일이 저에겐 충격이었고 그런데 지역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아, 이 지역에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교회도 10개 이상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또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품게 하신 그 비전이 있었어요. 네. 이제 아이들을 인재로 키워내는 일, 우리 동네에서도 좀 된다. 우리 동네에서 된다. 이런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을 정말 우리 동네에서 잘 교육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78편 72절 말씀이었는데 네. 다윗이 산 속에서 양 두세 마리 키울 때에 그 모습이었어요. 네. 이에 저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 아이들을 다윗과 같이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뭐 방과후 교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정말 교육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건 기본이고 아이들이 정말 잘 됐을 때 사람들을 배려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게 뭘까 중에 하나가 감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음악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이 동네를 보니까 정말 그게 더 소외적인 지역이었어요.
저도 음악 정말 좋아하는데 네. 예술의 전당 한번 가려면 마음 먹고 가야 하는 그런 동네죠. 김포에서 서울까지 가기엔 또 쉽지 어렵고, 않고. 네. 네. 그래서 그냥 교회가 그 역할을 하면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나 아이들은 교회 와서 다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공연을 많이 여기다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 공연을 늘 볼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악기를 배울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시작했지요.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 이 지역사회 문화 수준보다 교회 안에서 더 높은 네. 문화 수준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성도님도 굉장히 좋아하셨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문화사역도 내용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화사역이 네.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 저희가 주말에 네. 550명의 아이들이 네. 50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와서 악기, 관현악 모든 악기들을 배우고 있고요. 예. 합창 노래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말 학교라면 평일에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영세부터 노인까지 이 과정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놓아서 네. 여기 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과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믿지 않는 분들, 논 크리스찬도 함께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네. 네네. 사실은 교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누구나 악기 하나 정도는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열려 있는 프로그램. 김포 지역에서 가장 뭐랄까요 수준 높은 문화 공간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네. 네, 목사님, 고천교회 지금 내부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네. 각 교회 구석구석마다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교회 이 설계안에는 이제 사실은 한 20년 마음에 품은 거가 나온 거죠. 네. 교회도 지역의 한 기관이고 그렇다면 이제 어울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건축할 기회가 올 때 어떻게 지을까라는 게 많이 여쭈었을 때 주신 생각을 담았는데 일단 주제는 소통이에요. 예.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걸 교회에서 해도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되도록 건물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소통이 주제인데 1, 2층은 지역과 소통. 그 전부 유리로 건물을 투명하게 네, 네. 다 들여다 보이고 우리가 하는 일을 지역에서 다 볼 수 있게. 네. 3, 4층은 하나님과의 소통. 그래서 거기는 다 이제 막았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런데 네. 그 안에서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았죠. 또 건물 아까 설명받을 때 이게 예수님의 심장을 상징한다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이 건물 안에 건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뭐 방주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이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 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기 건물 어디서도 여기가 다 볼 수 있고 그 그늘 네. 아래서 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교회 건물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군요. 네. 네. 교회 온 것 자체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죠. 네. 어디를 봐도 이게 뭐지? 이런 궁금함이 있게 만들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 동네 분들도 지나가시다가 이게 뭐지? 이러고 네. 들어오게. 그래요. 그래서 들어와 보면은 다 이야기거리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 거죠. 네, 고천교회 십자가 갤러리. 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그렇죠. 이 위에 있는 십자가는 뭔가요? 다 같은 이제 십자가들인데 네. 여기 아래가 좀 좁아서 네. 입체로 위에다가 이제 만든 이것도 지금 십자가 모양입니다. 예예. 예, 예. 그대로. 그렇군요. 네. 네. 하나 하나 작품이 너무나 귀한 작품인 것 같은데 여기 근데 굉장히 오래된 십자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예. 와서 질문할 때 목사님 어느 십자가가 제일 비싸요? 근데 그것은 이제 잘 정확할 수는 없고 네네. 가장 오래된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중간에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이게 비잔틴 십자가입니다. 이게 비잔틴 제국 때 네, 그때 네, 십자가죠. 네. 그래서 오래된 게 보이는 게 청록이스럽고 끝에 조각이 하나
이제 없어져 있죠. 그렇군요. 이것만 뭐 사실 귀한 거 아니라 여기 있는 십자가 하나하나가 다 신앙 고백들이세요. 네. 세계 대륙별로 이 다 컬렉션을 해서 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네. 여기를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하나가 다 자기들의 고백이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라틴 십자가들을 보면 생활이 네.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네. 그런 십자가들입니다. 그렇군요. 아, 네, 목사님 이 십자가도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그렇죠. 예. 이건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그 못을 가지고 진짜 만든 십자가예요. 네. 이걸 만드신 분이 김병화 작가. 네. 근데 그분은 생활 소재들을 가지고 작품을 많이 하셨어요. 뭐 네. 예를 들면 걸레 예수 이런 것들. 네. 근데 강화에서 이 전시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제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머물렀었나 봐요. 아, 이 못으로 만든 십자가. 네. 네. 왜냐하면 이 못이 그 당시에 못이라면 지금 당시 지금은 이건데 네. 이게 만약에 찔린다면 아, 이 고통 굉장한 거구나. 예수님 네. 그것이었구나 네.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온 뒤에 우리 장로님이 이걸 사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제가 어떻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에 굉장히 오래 계셔서 감동이 사갖고 오셨다고 전시하자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여기 갖다 놨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지. 네. 이 십자가는 정말 십자가 자체만 바라봐도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네. 생각하게 되는, 묵상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은혜가 됩니다. 네. 정말 저 못이 여기 박힌다고 생각하면 예.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닌 거죠. 네. 네. 네, 3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이끌어 오시기까지 뭐랄까 여러 가지 고난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목사님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은 영향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저의 어떻게 보면 제가 존경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네. 제가 아버지 늘 꼽고 있지요.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감리교 목회자들은 그 전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네. 로테이션 되는 파송제였는데 네. 그 제가 태어나는 거는 저희 아버님이 제암리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태어났고 예, 예. 그리고 그 옆에 발안, 강원도 삼척, 원통, 신남 그리고 이제 서울로 그분이 임지를 옮기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삶이 목회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려주는 그런 목회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오지를 돌다가 서울로 오셨을 때는 특별한 목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70년대 초반 한국 사회 어려운데 서울 시경 경목으로 오시게 되면서 네. 그 오갈 데 없는 아이들 전부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야학을 하셨어요. 예. 그때는 뭐 소위 농마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네, 네. 그래서 그 아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저희도 사실은 더불어서 같이 거기서 사는 거죠. 예. 사실 그렇게 아버님이 농마주의 사역을 하시고 네, 네. 다른 영혼들에게 힘을 쓰시면 네. 아들 입장에서 왜 나는 별로 안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데요. 저희 사남매인데 예, 예. 사남매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분은 뭐 생기면 이제 거기다 갖다가 다 집어넣으시니까 네, 네. 우리 형제들 아버지 뭐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지금 이게 너희들을 위해서 심는 거다. 네. 그 너희들이 정말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주신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말고 지금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맞으셨고 특히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그러다가 신학교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신학교 하시면서 여기 행주산성 밑에서 그분 제자가 목회를 하는데 설교하러 늘 가셨는데 네. 어느 날 저에게 중학교 한 1학년 때쯤 됐나 네. 이때쯤 저에게 그 신당동 서울 신당동에 그 중앙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예. 리어커를 하나 사서 저에게 맡기시면서 행주산성 그 밑에 있는 아무개네 집에 이걸 갖다 드려라 네.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키가 좀 작았는데 리어커를 세우면 저보다 컸어요. 네. 이거를 이제 끌고 퇴계로를 지나 서울역 서부역에 와서 싣고 능곡역에 내려서 그 집에 갔다 정말 배달했어요. 하루 종일 걸렸죠. 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게 막 퍽 터지더라고요. 아니 이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요. 울면서 이제 제가 예, 예. 어린 나이에 네. 네.
형들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너 수고했다. 근데 이분이 중풍병으로 쓰러졌던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침도 놓으시고 뭐 이러셨어요. 네. 그분을 침도 놓으시고 기도하면서 이제 일으켜 놓으셨어요. 근데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생활수단이 되는 그 당시에 리어카 한 대만 있으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용달차 정도 되니까 그분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한 거다. 고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게 해드리는 일이었는데 네가 오늘 그 일을 한 거다. 네. 어린 마음에 감사하더라. 그러면서 그게 저에게 많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이제 주고 있지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였던 아버님을 보시고 네. 목회자의 삶을 사시니까 뭐랄까요? 또 아버님의 목회 철학을 많이 배우시고 또 네. 영향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목회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오히려 안 하려고 했댔어. 되게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네. 어떻게 결단하시게 되셨습니까? 계속 이제 마음 속에는 네. 이게 목사가 내가 되어야 할 일인가 보다 어릴 네. 때는 있었는데 네. 커가면서 그분을 보면서 정말 이 일은 어려운 일이구나. 아무나 할 일이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하던 중에 고등학교 때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예.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황방남 목사님 그분이 이제 제가 나온 고등학교의 교목으로 네. 계셨었는데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저를 이제 붙들고 기독학생회 시키시고 예. 그리고 집요하게 저를 목사 되도록 신학하라고 권면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거부했었고 일반 대학을 가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 이분이 저를 붙잡고 이제 너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 네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기도원 가라. 정말 기도원 가면 제가 하나님이 딱 음성을 들려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시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이제 부담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직장생활 조금 했어요. 조금 하다가 연말쯤 되는데 네. 두 가지 일이 이제 부딪히더라고요. 직장생활과 하나님의 일. 그래도 뭐 교회 일은 좀 많이 했으니까 예.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맞는가 이 그룹의 대표를 위해서 사는 게 맞는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맞는가 역시 그때 선택이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네.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신학교 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분께 그래서 제가 감사하죠. 지금도 관리하고 계세요. 은퇴하셨는데도 아 그러세요. 격려하시고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는 거를 또 선생님께서 기뻐하시고 네, 네 그렇군요. 자랑하고 계시죠. 예. 아마 수제자가 아니실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네, 네, 그렇군요. 네, 고천교회 박종원 목사님과 또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30년 이제 목회 생활을 해오셨는데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네. 또 이렇게 사역을 활기차게 이어오고 계시지만 또 고난의 순간 또 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될까 어려웠던 순간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결정적으로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네.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네, 네. 목회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는데 목회한 지 한 6년쯤 됐을 때 네. 뭐 조금 쌓여왔겠죠. 어느 결정적인 한 계기가 있었는데 회의를 하다가 네. 교회 임원 회의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딱 생겼어요. 교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어떤 말씀 건의를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에 대한 목회자의 권위에 대한 침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마음을 했어요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고만 이제 하고 제 마음은 이미 결단을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다 예.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 알더라고요 오늘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나 목회 고만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 사모님이 목회 네. 안 하신다니까 네. 기뻐하셨군요. 아이고 사모님이 굉장히 솔직하시군요. 그러면서 당신 잘했어요. 고만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당신 하고 싶은 거 있었잖아. 가서 공부하고 예.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보스턴에 유학을 좀 가고 싶었어요. 아, 예.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스턴 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아하. 훌륭해서 예, 예. 보스턴 신학교가 굉장히 괜찮다는 이야기와 함께 네, 네, 그런 네. 마음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좋아하다가 순간 갑자기 울컥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네. 본인이 좋다고 선택을 하고 가족을 다 목회에다 집어넣고 이젠 또 본인이 싫다고 다 또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찌르시는데 너가 종 맞니? 네. 무익한 종 이야기하면서 네 마음대로 결정을 하니? 이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한 주간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마음이 너 그 교인을 사랑해라. 집사도 은혜를 받아야 일을 하는 거지. 네네. 네가 더 사랑해주고 은혜를 끼쳐야지.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그 뒤로 제가 정말 회개하고 그분 더 사랑하고 예, 예. 그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 1호 장로로 세워지게까지 됐지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웬만한 일이 생겨도 목회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무익한 종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선물들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말씀들이 되었고 네. 또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때 또 주셨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네. 말씀 그 주시면서 교회를 좀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지. 그렇군요. 네. 그때 만약에 사모님께서 그 오히려 편하게 잘 됐다 그만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히려 다시 목회를 새롭게 결단하게 네. 되는 그런 계기가 되신 것 같네요. 네네. 네. 예. 만약에 그러지 않고 아마 그랬다면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직장을 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네. 그만 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직장생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아름다운 사역에도 우리 사모님의 역할도 크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이제 30여 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또 열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열매들이 있었나요? 그 얘기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초기에 목회 초기에 나왔을 때 네.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 미래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가졌던 아이들의 꿈, 뭐 대부분이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예. 제가 보는 아이들은 중학교 졸업하면 공장에 가는 게 꿈인 아이들이 많았고 네. 또 김포가 해병대 지역이니까 아, 그다음에 해병대 가는 게 이제 꿈인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니 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일들이 다양한 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연세대학교 도서관도 구경을 시키고 네. 또 경복궁 박물관에 가서 구경도 시키면서 네. 새로운 세상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고 꿈을 이제 꾸게 했죠.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미래학교라고 하는 네. 학교를 이제 하면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꿈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네. 여기서 이제 강좌를 하고 또 그분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꿈을 꾸게 했어요. 네. 특히 그때 강조했던 것이 부모님들은 교육 때문에 서울로 이사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요. 네. 그럴 때 제가 우리 동네에서도 된다. 여기서도 스카이 갈 수 있고 네. 여기서도 노벨상 받을 수 있다. 아하. 근데 그분들은 잘 믿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정말 스카이 가는 아이들이 이 동네에서 나오고 있고 노벨상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한 녀석은 지금 서울대학원 물리학과를 하고 있는데 네. 늘 저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노벨상은 제가 받아다 드립니다. 아. 지금까지. 근데 지금 대학원 공부하고 있으니까 될 것 같다. 네, 이 목사님 참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교회도 참 축복을 많이 하셨고 또 자녀들도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목사님 자녀들도 그 교회 아이들과 함께 음악도 배우고 그 시간 함께 했던 거죠? 네, 어쩌면
그 아이들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목회를 나왔는데 네. 이 지역이 이제 열악하고 그 속에서 똑같이 키워가면서 아이들을 같이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 딸아이, 아들아이 이렇게 7년 터울 된 아이들이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이 여기서 같이 음악 또 교회 교육 똑같이 같이 이 교육을 받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면서 더 이 동네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감사하게도 악기 첫째 아이는 여기서 첼로를 쭉 배워서 네. 지금도 예배에 반주하는 정도가 됐고요. 예. 아들도 바이올린을 배워서 같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면서 네. 사실 강남 지역을 교육을 이야기할 때 강남 지역을 많이 이야기하죠. 네. 여기도 강남이거든요. 레알 강남. 근데 이 지역에서도 거기 못지않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강조를 하면서 네. 저희가 방과후 교실 강조하고 특히 음악 많이 가르치면서 네. 아이들이 그 감성을 좀 열어주는 일들을 했어요.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음악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면서 또 삶의 그 기쁨을 느끼게 되고 왜 뭘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예. 또 그 결과가 이제는 이 아이들도 우리나라 그 스카이라는 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대명사가 되어 있는데 네네. 그게 강남 아이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네네. 작은 지역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따라가면 된다. 네. 이런 결과물을 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중에 저희 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제가 행복하지요. 네. 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해서 또 아이들의 내면도 변화되고 또 네. 부모님도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또 교회도 더욱 더 부흥이 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방문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두 예. 가지가 많으세요. 첫째 전도가 됩니까? 예. 둘째 예배에는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을.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거절을 해요. 전도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을 예배에 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는 됩니다. 아. 그리고 때가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에 들어와서 반주를 합니다. 네. 전도가 되는 이유는 만일 이걸 전도 프로그램으로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더 정확하게 아세요. 예.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근데 그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녀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조건이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마 막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예가 있어요. 한 부모님, 제가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전혀 전도하지 않거든요. 네. 한 3년쯤 지났는데 어느 부모님이 근데 목사님 맞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인데 왜 우리 전도를 안 하세요? 아, 교회라는 말씀 안 하신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아우 제가 뭐 얼마나 전도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 교회로 오시겠어요? 아, 야, 관두자. 그리고 아이에게 관두자고 하시겠어요? 분명히 후자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른들의 결정 때문에 아이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도 안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근데 때가 됐네요. 오세요. 그 다음 날 오히려 저희 교인들보다 더 잘 깨끗하게 입고 오셨어요. 예. 이미 뭐 저희 교회 일꾼이 됐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는 많으세요. 네. 그 덕분에 저희 교회가 연령층이 많이 낮으세요. 저희 교인들이 네. 감사한 일이죠. 아, 그야말로 그 음악 또 네. 문화사역을 통해서 그 빗줄기의 바이페이듯 네. 이제 이 김포 지역의 네. 주민들이 고촌교회 뿌리를 내리게 된 그런 배경이 아니었나 생각이 네. 되고 무엇보다 목사님께서는 또 21세기 신학은 예술 신학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또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 하고 또 네. 부흥이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을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네. 이제 처음 교부 시대의 신학, 그리고 중세 시대의 신학, 그리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신학. 그러니까 처음 신학은 어쩌면 진짜냐 가짜냐를 네. 나누는 데 많이 규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중세에 내려와서는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거를 구분을 했다면 지금은 저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느냐, 네.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느냐, 네. 이걸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교회에 대한 시각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고 예수 믿으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 신학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영적 오감이 있다. 근데 그게 죄를 지을 때 딱 이렇게 죄로 인해서 가려졌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오감을 통해서 느끼죠. 네. 우리 박재홍 아나운서 제가 목소리 들으면 귀가 아름다워지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얼굴을 뵈니까 눈도 아름다워져요. 예, 예.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오감이 감춰져 있는데 죄가 딱 깨어지는 순간 저는 그걸 칭의 구원 받을 순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안에 있던 갇혀져 있던 영적 오감이 열리면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네. 감각들이. 그게 이제 칭의 구원이라면 네. 그 다음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열렸으니까 아름다워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 과정을 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전도라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아름다워지자. 네.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막 부르지 말고 잘 부르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근데 좋은 목소리 박재홍 아나운서와 말씀을 나누니까 저도 목소리를 자꾸만 가다듬게 되네요. 아, 예, 그게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라는 거죠. 네, 네, 네. 저희 교회의 교인들에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곱게 늙어가자.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그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네요.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예, 말씀을 하셨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네. 그 목회 사역을 할수록 그 회복의 사역, 회복이 이루어질수록 보기에 좋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또 목사님의 신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아, 이제 내년에 목회의 30년 인생을 또 맞이하게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또 사역을 줄기차게 그 이름을 위해서 만들어 가실 텐데 기도 제목이라 할까요? 또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역을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음악 학교를 캠퍼스가 있는 음악 학교를 만들어서 100년 뒤까지 네. 데뷔할 수 있는 그 일을 기도하고 있고 그 캠퍼스 안에는 김포 지역의 남녀노소 누구라도 와서 다 음악을 배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예, 기도 제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연스럽게 그런 학교를 통해서 네. 음악을 통해 친해지고 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로 오게 되는 네. 네, 그러한 예수신학 목회를 꿈꾸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앞으로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더 크게 또 이루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